남동구에서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이 열렸는데요.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신년 연설을 통해 만수천 복원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. 청계천처럼 닫힌 하천을 열어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구상인데요. 가장 큰 걸림돌인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선 9월 이지구 개발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. 시무식 신년연설에 나선 박종효 구청장은 다섯 가지 구정방향을 제시했습니다.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환경 구축입니다.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구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중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제2경인선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도심 주거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만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선 다시 한번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.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. 이 부분만큼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강하게 좀 추진하고 싶은 사업입니다. 하천을 복원한 뒤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. 만수천을 여는데 주차장 부지로 주택이나 토지를 내놓는 분들한테는 9월 이택지 지구에서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해서 그렇게 도시공사와 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. 인근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구상도 밝혔습니다. 4동과 만수 5동 지역을 인천시와 협의해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추진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만수천을 여는 보고를 좀 당부할 계획입니다. 박 청장은 또 하천 용수는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제2용수나 한강의 원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.